근데 뭐 수행력 있어 보인다, 도력 있어 보인다 이런 말은 스님들한테 좋은 말이지만 피부 좋다는 건 쓸데없는 말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 맑은 공기를 쉬시고 또 마음을 수양하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피부가 좋으신 것이죠. 저는 탁탁한 그 지하에서 술을 마시고 네? 이러니까 이 피부가 가는 거예요. 근데 파인애플이 네네. 거실거실하지만 그렇죠. 속은 부드럽고 맛있잖아요. 그렇죠. 파인애플 피부라도 속이 맛있고. 파인애플 피부. 그건 말이 안 되나? 그 대학 동창인데 파인애플 껍데기라니 얼굴이. 부드럽잖아요, 속이. 이경규 씨 속이 굉장히 부드러울 거야, 아마. 어떻게 아세요, 스님? 그냥 딱 보면 얘네들은 그런 거는 몰라요. 아우, 저희들 알아요. 너도 네가 뭘 알아? 알아요, 저도. 네가 내 속을 그 우리 저 스님 목소리가 이제 치유의 어떤 그 힘이 있다. 아, 그래서 힐링의 어머니, 치유의 어머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정목입니다. 5월이 들어섰는가 싶었더니 벌써 이렇게 하루하루 날짜가 훌쩍 가버렸습니다. 그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린답니다. 그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웁니까? 저도 잘 몰라요, 사실은. 네네.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음흠. 스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와. 뭐좀 정화가 된다 이런 네네.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, 내 음성에 그런 힘이 있는가라고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됐지 사실 저는 아, 그래요? 몰랐죠. 예. 그래서 그런지 그 동요집도 내셨다면서요? 예, 동요는 이제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청취자들과 함께 같이 노래를 좀 부르면은 분위기가 좀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해서 누구나 동요는 또 따라할 수 아, 있잖아요. 그럼요. 동요가 그 치유력이 굉장히 네네네. 높대요. 파동이 이렇게 네네. 높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 같이 노래를 부르면 연세 드신 남자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 뭐 가끔씩 이렇게 이 술자리에서 마지막에 노래는 꼭 동요로 끝을 냅니다. 예, 네, 맞아요. 진짜로요? 아, 그럼요. 제가 둘이 술을 먹다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한 번에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. 그 이전까지 무슨 무조건 무조건 하다가 갑자기 갈때 되니까 동요를 딱 부르시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? 이렇게 주룩주룩 흘리는 거 있잖아요. 어머. 주르륵 주르륵. 봄이 오면 사내들의 그렇죠. 진달래 피고 그때까지만 안 울었어요. 진달래 그 다음에 꽃만 말고 내 왜? 아, 그냥 왜?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. 아, 그럼요. 첫사랑이 아니, 그런 게 아니고, 그 사랑,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, 꽃만 따지 말고, 내 마음도 함께 따달라는 것은,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그러니까요. 얘기예요. 사는 게 많이 힘드시네. 사랑이 고프신 그게요, 분이에요. 그쵸? 우리 나이가 되면, 사는 게좀 힘들어져요. 잘할게요. 네. 그 제가 이경규 씨, 한 이경규 씨를 위해서 네네. 그 노래를 제가 그럼 한번 불러드릴게요.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.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.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.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이야, 따가주. 이거 봐, 야, 손님 뮤직비디오야, 이거 뭐 마지막에 꽃만 말고 이 마음을 따가줘.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꽃을 날리면서. 야, 이 마음을 딱 하라는 거야. 이렇게 법력이 높으신 스님은 처음에 순간, 야, 노래를 하는데 꽃잎이 갑자기 특수효과가 아니었거든요. 네, 바람이 그렇죠. 쫙 불면서 꽃이 쫙. 바람이. 자연으로. 예, 바람이 쫙 멀리서 온게 아니고 네.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. 바로 일어났어요. 갑자기 쫙. 네.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 그러니까요. 아니세요? 나 정말 너무 스님 노래 들으면서 제가 네. 술을 먹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게 정말 창피해요. 정말 창피합니다. 근데 그 우리 스님께서는 그 스님 아침 방송에 있었는데 참 독특하시죠. 그죠? 불교 방송이 개국할 때 네네.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DJ를 비구니 스님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네네. 제안을 서로 했대요. 클래식 하시는 거죠? 네, 그래서
대여섯 명에게 물어보니까 희한하게 그 다 정목이 저를 추천했대요. 정목 음악.